평소 허리 통증을 달고 사는 70대 주부 A씨. 허리가 아플 때면 찜질이나 파스로 달래곤 했는데요. 최근 엉덩이와 종아리가 터질 것 같은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분 걷기만 해도 쥐어짜는 듯한 통증으로 집 앞 가게에서 장 보는 일도 버거워지자 병원을 찾았는데요. A씨의 병명은 다름 아닌 척추관 협착증이었습니다. 요추관 협착증은 디스크 탈출증과 더불어 척추의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신경관과 신경근의 압박으로 인해 허리가 아프거나 아니면 엉덩이 다리에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대부분의 협착증은 40대에서 시작해서 50대, 60대에 점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안 좋아지게 되고 퇴행성 병변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관절 부분, 즉 제3사, 4호, 그리고 제5요추, 제1천추마디에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매년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성 척추질환으로 꼽히는 척추관 협착증은 2021년 기준 총 환자 수 172만 7,128명 중 60세 이상이 142만 명이었습니다. 전체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고령층의 발병률이 높은데요. 또한 남성보다 여성 환자가 전체 환자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요추관 협착증은 뼈의 노화 현상이 원인입니다. 나이가 들고 허리를 많이 사용함에 따라서 관절이나 인대가 점차 두꺼워지게 되고 이런 비후된 인대 그리고 뼈 그리고 불필요한 가시뼈들이 자라나와서 척추관의 신경을 압박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경이 압박되면서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신경인성 간헐 파행증입니다. 말이 굉장히 어렵죠. 신경이 눌림에 의해 발생하는 걸을 때 발생하는 절뚝거림이라는 뜻인데요. 쉽게 말해서 걸으면 걸을수록 허리, 엉덩이, 다리에 절절절절하는 느낌, 또 힘 빠지는 느낌이나 통증이 있어서 오래 걷기가 어렵다가 앉아서 쉬거나 허리를 굽히고 있으면 괜찮아지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허리가 아프면 디스크를 의심하지만 50대 이후에는 반드시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만성 허리 통증과 다리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 중 하나인데요. 특히 협착의 정도가 심할수록 보행 거리가 짧아지게 되고 활동에 제한이 생겨 살이 찌거나 근력 약화가 생기게 돼 증상을 더 악화할 수 있습니다. 척추관을 지나는 신경을 압박함으로 인해서 신경이 눌려서 증상이 발생한다는 데서 척추관 협착증이나 허리 디스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국은 디스크는 디스크가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앞쪽에서 추간판이 튀어나오는 경우고 뒤쪽이나 옆쪽에 인대, 관절이 비후되면서 신경이 눌리는 것이 협착증이죠. 때문에 증상이 헷갈리는 경우도 흔하게 있지만 대부분 디스크는 갑작스럽게 확 튀어나오면서 통증이 갑자기 발생되거나 아니면 갑자기 심하게 악화된다면 협착증의 경우에는 뼈나 인대의 비후가 오랜 시간에 거쳐서 천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상이 오래전부터 점점 심해지는 양상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디스크는 대부분이 자세의 변화, 허리, 다리의 자세, 각도 변화에 따라서 순간순간 악화되는 방사통, 전기로 쏘는 듯이 저리는 느낌이 주가 된다면 협착증은 걸을 때 악화되고 허리를 굽히거나 앉아서 쉬면 나아지는 양상이 주증상이라는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자 중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고 나면 무조건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참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하지만 초기에 적절한 진단 검사를 통해 협착증 상태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관리 및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많은 경우에서 효과적인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본인만 괜찮다, 나는 불편한 거 없다 라고 하면 치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협착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인대나 뼈가 퇴행성 변화에 따라서 두꺼워져서 신경을 누르는 것이지 이거 자체가 암처럼 자라나서 우리 몸을 파괴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협착증이라는 진단만으로 시술, 수술 같은 걸 받아야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협착증을 진단받았으면 치료를 바로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협착증에 의해서 본인이 일상생활이 불편할 경우에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예외적으로 너무 심한 협착증에 의해서 마비가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대소변 기능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속한 치료, 특히 수술이 필요하겠지만 허리 협착증은 심한 마비나 대소변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등을 토대로 신경학적 검사와 문진 등을 통해 질환이 의심된다면 영상학적 검사로 확진하는데요. 단순 방사선 검사상 척추가 밀린 모습이나 퇴행성 여부는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나 척추관의 좁아진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척추 전산화 단층 촬영, 척추 자기공명 영상, 척수 조영술 등을 해야 합니다. 특히 자기공명 영상에서는 압박된 부분이 더욱 잘 보이는데요. 방사선 피폭이 없고 비침습적 검사 방법으로 경막 내외의 구조물을 포함한 여러 연부조직의 해부학적 형태, 그리고 디스크 및 골수의 형태학적 및 병태, 생리학적 판정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통증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타나면서 쉬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점점 짧아지는 단계에서는 신경의 압박이 실제로 얼마나 있는지 영상검사를 통해서 확인이 필요하고, 통증을 줄일 수 있는 약물치료, 또 간헐적으로 통증이 심할 때는 주사치료 등을 받으면서 증상을 조절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위에 보존적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심하게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에 통증이 심하거나 아니면 쉬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거리가 너무 짧아져서 집 앞에서 슈퍼를 가기도 힘들거나 10분만 걸어도 쉬어야 된다거나 이런 상태가 된다면 MRI를 통해서 또 신경의 압박이 그만큼 확인이 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겠습니다.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결국 신경이 압박받아서 생기는 증상이므로 신경의 압박을 해소해주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중심신경각만 눌렸을 경우에는 단순 감압, 쉽게 말해서 신경을 덮고 있는 뼈와 두꺼워진 인대만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관절 자체도 다 옆으로 두꺼워져 있어서 관절을 손상시켜야 되거나 아니면 가시뼈 등에 의해서 신경근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함께 좁아져 있는 경우, 그리고 척추가 몸의 기둥인데 이게 계단처럼 튀어나오는 척추전방전이증, 그리고 척추의 불안정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척추유합술, 쉽게 말해서 나사를 넣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사치료 후 증상 호전기간이 일주일을 넘지 못하고 이 때문에 주사치료 간격이 짧아진다면 주사 부위의 감염과 신경 변성 등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사 치료 후 증상의 호전 기간이 점차 짧아지면 그때 수술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7, 80대의 고령 환자나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는 만성 질환자의 경우는 수술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 주사치료 약물치료의 경우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전신적으로 취약한 노령층 환자에게 불가능한 것은 절대 아닌데 약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의사의 주의도 필요하고 또 콩팥 심장 간 등의 이상이 동반되는지 주기적인 피검사 등의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겠습니다. 수술적 치료의 경우 중심신경관의 협착에 대한 단순 감압술, 다시 말해서 신경 지나가는 길만 넓혀주는 수술의 경우는 큰 무리가 없지만 관절부의 비대에 의해서 신경근이 빠져나가는 추간공의 협착까지 동반이 되거나 척추 전방 전이증이 동반되어 있을 경우에는 유합술, 쉽게 말해 나사를 넣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뼈가 약한 노령층 환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수술 후에 약한 뼈에 나사가 잘 고정이 되지 않아서 빠지거나 뒤틀릴 경우에는 심한 허리 통증 또는 다리 통증이 생겨서 추가적인 고장 연정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통 협착증은 증상이 서서히 안 좋아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급격하게 증상이 악화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무리한 운동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많은 분이 운동으로 협착증을 극복하겠다고 하면서 무리한 근력 운동 등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운동은 오히려 안 하는 이만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허리가 굽혀진 상태로 힘을 주는 운동이나 동작들은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는 동작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등의 대부분의 노동, 그리고 집안일에 해당되고 바닥 생활 또한 좋지 못하겠습니다. 또 급격한 허리의 회전 및 정지를 시키는 골프 같은 운동도 매우 허리에 좋지 못한 운동이고, 허리를 굽힌 상태로 힘이 들어가는 계단 오르기, 등산 등의 운동도 허리에는 좋지 못한 운동이 될 것입니다. 좋은 운동으로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천천히 관절에 운동을 시켜줄 수 있는 물속에서 걷기나 수영 등이 매우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고령의 환자분들이 수영장에 가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평지 걷기 그리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척추관 협착증 환자는 최대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통증이 아주 심하게 온 급성 염증기 상태가 아니라면 앞에 설명드렸던 스트레칭, 평지 걷기 등의 운동을 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리에 더 도움이 됩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척추관 협착증 수술을 하면 허리를 굽힐 수 없이 뻣뻣해진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수술을 받는가에 따라서 다르겠는데요. 단순 감압 수술이라면 허리가 뻣뻣해질 일은 없습니다. 다만 나사 고정을 하는 척추 유압술의 경우는 허리가 더 뻣뻣해지게 됩니다. 고정 분절이 네 분절 이상이 된다면 혼자서 양말이나 신발 신기 어려울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리를 구부리거나 다리를 꼬는 자세는 척추 건강에 좋지 않아 의식적으로 피하는 것이 좋고요. 또한 무거운 것을 나르거나 허리를 너무 많이 움직이는 등의 행동은 척추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피해야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고령화 사회가 되어감에 따라서 점점 많아지는 질병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질병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본인 증상에 맞춰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병이 진단되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무조건 근본적 치료를 받겠다고 할 필요는 없는 병입니다. 물론 수술이 무섭다고 증상이 너무 심한데 참고만 있을 필요도 없겠죠. 증상이 심할 경우 전문 의사와 상담하여 검사 및 치료를 한다면 충분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병입니다.